뭔가 그 손볼의 헤어를 안 해보면 후회할 것 같아요. 22호수인데 위에서 먼저 이렇게 붙이고 You said to see your family, but I ran into you yesterday, and you never saw it coming, baby. I knew you knew what I thought. Did you leave or not? You said that you meant to, but you forgot.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거지존을 참지 못하고 결국엔 붙임머리를 하러 가는데요. 요즘에 손볼의 헤어스타일이 되게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제 눈에도 막 예뻐 보이기 시작해서. 저도 흑발로 아예 톤다운을 시킬 겸 손볼의 헤어 붙임머리를 하려고요. 염색하자고 다시 머리를 붙여다 떼기에는 너무 돈 낭비가 아닌가. 어차피 이제 탈색도 거의 한동안 안 할 것 같고 원래 머리도 기를 겸 그냥 아예 블랙으로 해버릴까 생각 중이에요. 쉐딩을 할게요. 지금 시간이 진짜 매우 없기 때문에 화장공 들을 시간이 없거든요. 제가 사실 저번에 백금발 염색했을 때도 백금발이 아니라 옴브레랑 솜브레랑 합친 머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머리 길이가 너무 애매해서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하자 하고 있었는데 머리가 도저히 기를 생각을 안 해서 유행이 다 끝나기 전에 얼른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하러 갑니다. 빨리 해버리고 밥 먹고 가고 싶었는데 밥도 못 먹게 생겼어요 또. 붙임 머리도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오늘. 배고프겠다. 아이 음영은 오랜만에 에이블랙 팔레트로 넣어보겠습니다. 컬러로 음영을 넣고 지금 벌써부터 배고픈데 어떡하죠? 큰일 났어. 조금 전에 눈이 진짜 꼬막 같았는데 이거 하나 조금 얹었다고 색깔 눈이 더 커 보이지 않아요? 쿠션만 올렸을 때가 제일 못생긴 단계인 것 같아요. 여기 잘 안 보일 테지만 금펄이 은은하게 반짝반짝거리거든요? 이걸 눈두덩이에 톡톡톡. 그리고 이거랑 이걸로 눈끝 음영 앞에랑 같이. 제가 원래는 붙임머리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거든요. 비용 부담도 좀 되고 리터치 받으러 가는 것도 너무 귀찮고. 근데 예뻐지기 위해선 어쩔 수 없어. 뭔가 그 손볼의 헤어를 안 해보면 후회할 것 같아요. 제 얼굴에 그 머리가 붙어있는 손볼이가 되어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메이크업 포에버 펜슬로 애교살도 해주고 그리고 여기 있는 자글자글 글리터로 총총총총 얹고 아이라인 디어달리아. 지금 시간이 진짜 얼마밖에 안 남았어요. 한 최대 10분? 10분 안에 치크랑 입술까지. 근데 가능해요. 가능해. 가능해. 머리에 뭐가 붙었었네? 비듬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머리는 안 감았지만 비듬은 아니에요. 마스카라도 빨리 쏙쏙쏙쏙. 블러셔는 무아 사베숍의 듀얼 블러셔 람폰의 베리. 연보라 핑크 대놓고 쿨톤 컬러인데 오늘 또 흑발로 염색하니까 흑발엔 핑크죠. 빨리 입술을 발라줄게요. 홀리카 홀리카 밀키듀 밤 보바 컬러 베이스를 바르고 메이크업 포에버 립 블러쉬 303 컬러. 한때 제 최애였던 아주 예쁜 립 컬러인데 오랜만에 바르네요. 또 빼먹을 뻔한 하이라이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줄게요. 메이크업은 이렇게 다 했는데 오늘 머리를 안 감았잖아요. 근데 약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자 헤어드라이 파우더 퍼퓸을 정수리 쪽에 발라줄게요. 이 향기가 진짜 좋거든요. 너무 좋아. 소내추럴 건데 이렇게 퍼프만 들어있어서 이 안에 원래 이렇게 파우더 가루가 묻혀져 있거든요. 이걸 탈탈탈탈 이렇게 털어주고 조금 이걸 앞머리랑 정수리 쪽에 팡팡팡팡 이렇게 하면은 난 눈 내린 것처럼 이렇게 돼요. 어차피 가자마자 머리를 감겨주긴 해서 머리를 일부러 안 감았는데 그래도 냄새는 나지 말아야 되니까 혹시나 제 머리를 이렇게 만질 때 그때를 방지해서 이렇게 비벼주시면 돼요. 팡팡팡 두드리고
약간 여기 흰그물이라는 건 원래 뿌염의 흔적이거든요. 여기만 이렇게 이상하게 빠지더라고요. 아주 드라이해졌습니다, 정수리가. 그러면 이제 빨리 붙임머리 샵으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파란색이네요. 제가 혼자 연색해가지고 봤어요. 오늘 아예 블랙으로 덮어요 그러면? 네, 아예 블랙으로. 아예 새까만 색깔? 안 빠지게끔? 아니면 네, 이제 다시 밝게 안 할 거예요? 또? 네, 머리 기를 때까지 그냥 아예 블랙으로 하려고. 진짜요? 확실하죠? 강제로 못하게끔 만들어야죠. 아 근데 내가 이번에 붙임머리 한다길래 핀을 내려볼까? 블랙이 예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뭔가 또 좋아요 수 보니까 블랙 했을 때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하. 블랙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 영상으로 봐도 블랙이 예쁘죠? 네. 이거 그냥 색다르게 할게요. 네. 찾색되셔서 네. 오일 발라드릴게요. 네. 빛 좀 쳐다볼게요. 네. 누님이가 풀림 떼어드릴게요. 네. 많아졌나요? 숱이 많아졌어요? 네. 머리카락 깜짝 놀랐어요. 아 예전에 충쳐놨던 거 다 길러서 네. 자르긴 했어요. 일자로 다 맞춰놨죠. 네. 기장은 어느 정도 할 거예요? 기장 좀 길게 하고 싶은데 네. 20인치 아니면 22인치? 저번에 항상 20인치 하셨거든요. 20인치 한 이 정도? 22인치는 배꼽 정도? 20인치를 20인치 물이 말리는데 빡세겠는데요? 그래서 잘 안 말리고 자요. 진짜요? 네. 피 안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약간 걱정이에요. 탈모일까봐. 안 올 것 같아. 아 그래요? 안는데 밑에 떨어지는 느낌이 네. 가벼운 느낌이 좋아요? 무거운 느낌이 좋아요? 일자 느낌? 일자 느낌? 네. 예전에 했던 게 약간 측면 느낌이었죠. 이번에 일자 느낌?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기장 섞어서 해드릴게요. 네. 저번에는 한 인치로만 붙였던 건데 그럼 이번에는 위에는 22인치 섞어서 해드릴게요. 네. 22인치인데 위에서 먼저 이렇게 붙일게요. 가르마 여기로 하시는 거죠? 네. 오늘 그 송불의 컬러로 하는 거 맞죠? 네. 브릿지 넣을까요? 무슨 색깔 넣을까요? 근데 그거 좀 약간 흰색 비슷하게 회색깔로 하면은 나중에 머리 감으면 노란 색깔로 돼요. 약간 파키 베이지 같은 느낌? 애쉬 베이지인데 많이 고르고 싶어요, 본머리에? 어느 정도 딱 했다 정도? 네, 그 정도? 그 정도? 그리고 이거 그냥 빼드릴까요? 네네. 정말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죠? 네, 거의 작년에, 그쵸, 1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머리 길이가 뗐을 때랑 비슷한 거 아닌가? 아, 그럼 많이 길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뗐을 때 이 정도였던 것 같은 거 아닌가? 그랬나? 근데 이게 층초우니까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듬어서 그런가? 네, 이게 층초든 거 다듬고 이렇게 맞추니까 많이 그쵸? 잘린 것 같아요. 스우파 봐요, 스우파? 스우파 봤죠. 거기서 그 라치카팀인가? 아 라치카 라치카팀? 네. 거기서 그 엄청 마른 여자 있잖아요. 이렇게 브릿지 붙였는데 아 리안? 맞아 브릿지 붙였대요. 맞아요. 요즘에 되게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한 사람도 많아지고 그리고 슈퍼 보고 붙이고 오시는 분 진짜 많아요. 아 진짜요? 슈퍼 거의 다 붙이는 거니까 아 그 뭐냐 엄청 예쁜 여자예요. 노제예요? 풀백 자르고 네. 망해가지고 앞머리 붙이고 오시는 분 진짜 많아요. 아 진짜요? 아, 앞머리도 붙일 수 있어요? 있어요. 우와. 네, 자르고 고객님 아 나는 노제가 아니었다고. 저도 충동 났는데 네. 그렇게 안 될 거 알아서 안 잘랐어요. 네. 그게 광대가 너무 커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풀백 자르면 맞아요. 광대 있는 사람은 진짜 절대 자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 한 번씩 그렇게 하면은 붙임머리가 좀 정세가 잘 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우준이 머리 유행할 때도 쇼컷 유행했을 때 그때도 진짜 붙임머리 사람들 쇼컷 망해가지고 진짜 많이 알아서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아 약간 짧은 머리나 이런 거 유행할 때 좋죠. 네.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긴 머리. 머리가 길어야 화려한 느낌 나는 것 같아요. 붙임 머리 뜨면 머리숱 진짜 없어져요. 바쁘게는 사이드뱅처럼 잘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 안 자르면은 네. 브릿지는 특히 티가 나요. 네, 네, 티가 좀 나요. 검은색 머리는 글라거든요. 근데 브릿지는 티가 나서 이렇게 쳐야 돼요. 그리고 치는 거랑 안 치는 거랑 차이 나지 않아요? 네,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측면 느낌이 아니라 원래는 저처럼 이렇게 삐쩍거리는 느낌인데 맞아요. 머스키야? 네. 예전에 미스터 퍼졌어요, 최근에? 아니요. 되게 머리 생머리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약간 생머리, 거의 생머리예요. 맞아요. 네. 부럽다. 곱슬 되고 싶은데, 예쁜 곱슬. 근데 생머리신 분들은 곱슬 되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자연스러운데 약간 웨이브젠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저는 맨날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머리 감으면 제 머리보다 약간 곱슬거리 좀. 근데 이게 붙인 사람의 모질에 따라간다고 하면 이게 복불복인 거라. 제가 예전부터 했던 거는 다 곱슬이었어요. 아 진짜요? 고데기를 필수로 해야 돼요. 귀찮아요. 네, 좀 생각보다 귀찮은 게 좀 있었어요. 이번엔 안 하기를. 아 근데 뭔가 곱슬거릴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좀 느낌 와요? 네. 집에 도착해서 오늘 붙임머리 후기를 마무리 짓고자 집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저는 오늘 붙임머리 피스를 100개 이상 붙였어요. 한 110개 좀 안 되나? 그 정도로 붙였는데 제가 머리숱이 많아서 좀 많이 붙인 편이에요. 붙인 개수가 많을수록 더 비싸진답니다. 하지만 머리숱이 많은 게 좋은 거니까 그걸로 위안 삼고 제가 오랜만에 머리를 붙여서 머리가 갑자기 길어졌는데 약간 적응이 안 되거든요? 잘 때는 또 어떻게 자야 할지 약간 걱정이 되는데 일단 붙임머리 한 2주 정도는 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자는 게 좋거든요? 머리를 감을 때도 그냥 샤워하듯이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듯이 감고 안 그러면 머리가 잘 빠지나 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먼저 유지를 해줘야지 좀 더 좀 예쁘게 잘 유지된 채로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붙임머리 브이로그를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엄청 길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 중단발 정도 기장에 블랙을 염색하고 블랙 색상하고 그레이 색상 피스들로 섞어서 붙였어요. 솜브레 스타일로 엄청 느낌이 화려해졌는데 역시 저는 좀 화려한 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수수했다. 붙임머리 진짜 어디에서 누구한테 받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붙임머리도 이퀄 다이아몬드 미소쌤한테 받았었는데 되게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좀 경험해볼까 해서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안전빵으로 좀 믿고 받을 수 있는 데서 받는 게 낫지 않나 해서 그냥 다시 똑같은 곳에 가서 받았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 제가 딱 원하던 느낌으로 완성이 됐어요. 머리 한번 다시 감상해보실게요.
이게 한번 감으면 또 되게 풍성해지면서 일자로 내려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없어지거든요. 조금 더 자연스러워져요. 과연 이 오늘 붙인 머리도 곱슬머리일 것인가? 근데 저는 거의 98% 확신합니다. 곱슬머리일 것 같아요. 아주 성공적인 붙임머리 후기였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볼게요. 안녕!